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 운전을 맡고 있는 이상현입니다. 저는 들어온 지가 올해 7월 5일 입사, 아니 5월 7일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지는 이제 1년도 안 된 갓. 현대 선샤인이고요. 28석이고, 예, 승차감은 제가 아주 신경을 써서 멀미 안 하게끔. 그래서 그런지 다른 구간도 그러나요? 차에 타면 다 자요. 그냥 완전 무슨 이불 속 같아요. 이불 속처럼 타자마자 다 자요. 계란을 실었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흔들림 없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운전하고 있으나 모르겠네요. 선수들 어떻게 느낄지. 기업이 이번에 또 새로 차를 뽑았고 그중 가장 저희가 최신형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좋은 신형 버스고 아직 환경은 아직도 쾌적하고 그렇습니다. 빠르면서 안전이죠. 선수들이 빨리 쉬어야 되니까. 차에 탈 때 좀 액션이 다른 선수가 있어요. 이의 선수가 항상 탈 때 제가 딴짓을 하고 있다가도 이제 탈 때 다들 이제 수고하셨다고 인사 다 하거든요. 근데 아저씨 저 왔어요 라고 얘기해요. 저랑 한 살 차이에요. 저희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 지금처럼 항상 꾸준히 최선 다해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엄마 뭐야 이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이겼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나와. 수고하셨습니다. 코어TV. 버스 안에서 최태. 최태? 몸빼게. 몸빼게? 나에게 구단 버스랑? 응? 나에게 구단 버스. 시즌 때는 거의 숙소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 일진 자리잖아요. 맞아요. 여기 두 자리잖아요. 아, 두 자리나? 네. 여기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아니요. 자리 없어서? 아니요, 그건 아닌데 뒷자리가 좋아서. 버스에서 최태. 버스에서 최태요? 네. 에어팟. 에어팟 키스 3개월. 힘들다. 누구 같아요? 팬한테? 네. 귀엽죠? 저 닮았대요. 제 취향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허물을 벗고 갔나 했거든요. 대윤하고 막. 여기야? 네. 이야, 저 따시... 따순 조끼 입고 갔는데. 네. 제 목베개요. 그거 같은데? 깁스?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얼마인데요? 그 정도 되고. 네. 이거 10만 원짜리예요. 우와. 아니, 80만 원짜리 아니에요. 버스 잘했냐? 꽉 차. 기사님이에요? 저희 인사할 때마다 다 받아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받아주세요. 우리 버스 자랑 좀 제발 해주세요. 향기 나요. 내 침 흘린 목베개? 침 흘린 목베개. 이거 없습니다. 그것도 10만 원짜리예요? 아니요, 이거 2만 원. 맞아, 자랑 좀 해주세요. 아니요, 우리 버스? 우리 알록달록해요. 다 그러던데? 제 쿠션이에요. 허리 쿠션. 나요. 그게 제일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언니. 이거 팬분이 주셨어요. 그럼 나는 버스에서 이거 가지고 제일 많이 논다. 아니요, 이거 허리 받침대요. 그럼 만약에 버스에 이거 없으면 뭐. 안돼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있어야 돼. 있어야지 편하게 다. 다 탔어요? 네. 다 탔어요? 다 타면 안 돼. 다 탔어요. 나요. 나요. 안 돼요, 잠깐만요.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아직. 가만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아유, 기사님이 최애 선수로 뽑으셨어요. 저요? 네. 아저씨! 아저씨! 솔직히 저 뽑을 줄 알았어요. 아저씨가 저를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솔직히 내가 제일 인사 잘하고, 아저씨 내가 인사 제일 잘하죠? 아니, 아저씨가 아닌데 내가 나요. 아저씨가 한 살 차이 나요. 한 살 차이 나요. 언니 안녕.